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의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이제 황금 주도주 소개시켜 드렸던 기업들을 다시 한번 2분기 실적 업데이트를 하면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쪽 관련된 섹터의 얘기를 드렸었고,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하이로니 메디아라는 두 개 기업을 좀 얘기를 드렸어요. 사실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주가에 대한 부침도 있었던 기업인데 2분기에 두 개 기업 모두 호실적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모멘텀이 돼서 앞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높아진 기업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 내용들, 최신 내용들을 좀 업데이트를 하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리뷰 드리고 그런 시간들, 점검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금지도주 EQ 실적 리뷰고요. 일반적으로 실적을 일찍 발표하는 기업들은 그만큼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미리 발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중소형주들이 실적 발표를 미리미리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가 봤을 때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바로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다음날까지 20%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일부 소폭 반등하다가 내려오긴 했지만 언제든지 실적이 부각되면서 재차 주가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로닉과 메디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하이로닉이죠. 보시게 되면 이번 2분기에 영업이익이 20억이 나왔습니다. 이 회사의 20억이라는 실적을 놓고 보면은 2021년, 2022년 연간이 연간 영업이익이 각각 46억과 36억이었습니다. 그럼 이 회사의 현재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대략적으로 28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21년, 22년을 제외하고는 상반기 실적만으로도 사상 최대 실적이고요. 그죠? 그리고 30억 정도를 그죠? 벌었기 때문에 작년 한 해 연간 영업이익의 거의 85%, 90% 가까운 실적을 상반기에 벌었습니다. 특히 이번 2분기에 좋은 실적을 냈고요. 분기 실적도 보면 최근에 있었던 분기 중에서도 사상 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또는 전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뤄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나왔던 이제 리포트 내용에 이 회사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가이던스는 대략적으로 100억입니다. 그럼 100억이라는 건 이 회사의 사상 최대 실적이었던 2021년 연간 영업이익 46억에 두 배 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주가는 아직 바닥권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 드리지만 이런 기업들이야말로 기술적 위치도 바닥권이고요. 실적은 너무 좋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죠?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당연히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는 더더욱 극명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3분기, 4분기도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고 한다면 그죠? 훨씬 더 좋은 실적 모멘텀들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로닉 2분기 실적 간단히 좀 점검해봤고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QR코드가 있습니다. 이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채널 추가가 되고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이제 보내주셨던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갑니다. 문자 함 들어가셔서 파란색 줄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채널 추가하시면 다양한 좀 혜택들이 있는데요. 장 전에 이제 시장 브리핑 내용들 좀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런 하이로닉처럼 좋은 기업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주 1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두 종목씩밖에 얘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기업들 분명하게 많은데 그런 기업들 보시려면 노란톡을 좀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푸시와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보시면 채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가 되어 있는 회사들 찾아주는 종목 검색기 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영상에 따라서 검색식 설정해서 등록하시고 검색기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 기업들이 이번 1분기도 그리고 이번 2분기까지도 좋은 실적 보여준 기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 자체도 앞으로 실적이 계속적으로 크게 성장한 회사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도 싸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검색기 찾을 수 있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하이로닉 좀 보게 되면 실적 너무 잘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이. 그래서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어떤 실적을 좀 보여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2분기 때왜 특히나 실적이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우선은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미용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인데요. 판가를 40%나 인하를 시켰습니다. 근데 판가를 인하시킨다는 건 수익성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100원이라는 물건을 팔았을 때, 이 100원짜리가 60원에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익성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들 텐데, 왜냐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고정비라든지 변동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코 적지 않을 겁니다. 판가를 떨어뜨렸다는 건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텐데, 그거의 이상의 지금 수량을 판매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 얘기했을 때 테슬라라는 기업이 바로 생각나실 거예요. 왜냐면 테슬라는 지금 가격을 계속적으로 인하시키고 있는데요. 판매 수량을 늘림으로써 수익성을 지금 버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로닉 같은 건 수익성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부분들까지 좀 연결시켜서 보셔야 되냐면, 매출의 대부분이 사실 국내와 중국에 좀 국한되어 있다는 게이 회사의 사실 아킬레스건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다양하게 이제 유럽과 남미 지역으로 유통계약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 쪽에는 중국에서 대규모 또 공급 수주가 좀 기대된다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과 그리고 국내 시장에 있어서 잘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이제 시장에 진출하면서 좀더 매출, 외형 성장을 할수 있는 기업이 됐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판매 전략이 사실 실패 전략이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진출할 때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을 파괴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선점하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익성이 훨씬 좋아졌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용 의료기기를 보실 때는 미용 의료기기 장비를 팔기도 하기는 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그와 관련된 소모품도 같이 팝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비를 팔게 되면 그와 관련된 소모품이란 건 뭔가요? 계속적으로 사용되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소모품을 하이로닉한테 계속적으로 사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비에 대한 미용 의료기기 장비를 납품하고 나서 그 뒤로는 소모품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이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회사는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매출, 그렇죠? 여기 보시면 전체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그렇죠? 83% 정도가 되고 있고요. 소모품은 한16% 정도 되고 있는데, 장비가 늘어나면, 그렇죠? 장비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소모품에 대한 매출도 늘어난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 대한 부분들 오른쪽 거 보시게 되면,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국내 비중이 좀더 낮아졌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해외 시장에 대한 비중이 더 커졌고요. 아시아 쪽 그리고 중국 쪽이 많이 차지했겠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지배구조 관련된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하이로닉도 자회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아티벳 뷰티라든지, 그죠? 그리고 하이로닉 코리아,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유통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셀트리온 기업 보게 되면, 셀트리온이 이제 약을 만들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회사가 유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이로닉이 실적이 좋고 잘 나온다라는 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회사, 그렇죠? 이제 하이로닉 코리아라든지 아티벳 뷰티라든지 동반 성장한 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형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배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밑에 계열사가 상장될 때 더블 카운팅 이슈가 생기잖아요. 왜냐면 이 회사에 대한 밸류도 부여받을 수 있고, 동시에 상장되어 있는 다른 이제 자회사들도 같이 밸류를 부여받기 때문에 더블 카운팅이라서 지주회사들이 평가를 잘못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 상장도 안 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더블 카운팅 이슈도 없는 중소형주들의 어떤 지배구조 회사들 같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로닉은 이번 2분기 실적을 피크 찍고 계속적으로 그 피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경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네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오전에 장 시작하기 전에 시장 브리핑 내용들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 위치가 매력적이고 실적 좋은 기업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노란톡에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노란톡에 좀 들어오시면 제가 좀 실시간으로 내용들 대응하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이제 채널을 통해서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톡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적 너무 좋은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찾으셔야지 높은 목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최대한 싸게 사는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적 기준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찾는 방법들 검색기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거 오셔서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QR코드입니다. 하단에 보이는 이제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QR코드 말고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러면 이제 문자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갑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문자 오신 거 확인하시고 문자 내용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택 다 100% 드리니까요. 오셔서 다 무료로 풀입니다.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메디아나라는 기업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47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직전 분기 대비해서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큰 폭의 실적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우선은 2021년, 2022년 실적 성장을 계속했죠. 그래서 2020년 피크를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금 작년에 매출액도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도 2020년 이후로 다시 한번 또 재차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선은 상반기 이 회사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요. 대략적 6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작년 연간 영업이익의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의 스코어를 보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 2분기 실적 자체가 또 3분기, 4분기에도 계속적으로 나와준다고 한다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충분히 2020년 실적 영업이익을 넘어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는 기업이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분기, 4분기 실적도 잘 나오는지를 계속적으로 체크해 보면서 접근하기에는 너무너무 좀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액을 한번 보시게 되면 매출액도 작년 전년 동기 대비 또는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한 가지 포인트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영업이익률이 19%까지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번 1분기에는 9%였어요. 영업이익률이 2배, 이걸로 제가 성장률로 표현을 하자면 100% 영업이익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분기만큼 영업이익을 냈다고 한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이 그렇죠? 대략적으로 한 20억 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겠죠. 근데 영업이익률이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건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아나는 사실 원격 의료라든지 그리고 이번 2분기 때 이 기술적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실렸던 매집봉에 나왔어요. 그 뒤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해외 시장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매출액 비중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35%, 그렇죠? 해외 시장이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회사의 돈을 벌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서비스 부품이 50%, 제품 기타가 27%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환자 감시 장치라든지 심장 충격기라든지 다양한 의료기기들을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의료기기 쪽은 이따도 얘기드리겠지만 공공기관 쪽에서도 납품도 많이 되고 있고요. 민간병원에서 당연히 많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의료기기 쪽은 당연하게도 이 고령화 사회 시대에 맞춰서 만큼은 임플란트 섹터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이유도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당연하게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오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바이오 얘기 드릴 때도 실적이 좋은 제약바이오 회사들을 얘기 드렸다는 걸 좀 포인트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해외 쪽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했을 땐 바로 환율 부분도 같이 연결시켜서 벌어들은 똑같은 제품을 팔았었다고 했을 때 환율 효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아나라는 기업은 사실 2분기부터는 지금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좋은 실적을 보여준 기업이었고,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을 계속적으로 이어간다고 한다면 현재의 주가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매력적인 거는 해외 사업이 6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서비스 부품들 등 제품 부분들, 그렇죠? 사업이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각화가 되어 있다는 건 특정 업동, 업종이 부진한다고 했을 때는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양하게 된다는 건 다양한 사업군이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 회사가 할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끼도 많고요. 또 그런 게 모멘텀이 돼서 또 주가를 강하게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좀 보게 되면 이번 2분기에도 영업이익률 크게 높아졌다는 건 굉장히 이 회사를 높은 밸류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는 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적으로 제가 뭐 강의도 드렸지만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뭐 BPS에다가 PBR 곱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EPS 주당순이익에다가 PER 곱하게 되면 목표 주가를 계산을 할수 있는데, 이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죠. 이 회사의 멀티플을 20배다라고 누가 단정 지을 수 있겠어요? 다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포인트는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는, 그렇죠? 높은 멀티플을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EPS가 1,000원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비슷한 동종 업계에는 회사의 PER을 10배 준다고 했을 때, 영업이익률 높은 회사는 12배, 13배 준다고 한다면 목표 주가가 만 원이 아니라 12,000원, 13,000원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주식 헌터에서 주도주로 얘기했던 클래시스 얘기 들었었잖아요. 근데 클래시스 영업이익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업이익률 50%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난주에 화장품주도 일제히 쏟아져 내려갈 때그 회사는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던 회사입니다. 그만큼 하반기 경직성이 튼튼하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영업이익률 제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재무, 제표 얘기 드릴 때 영업이익률 정말 중요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좀 비슷한 투자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ROE도 있으니까요. 자기 자본 대비해서 수익률 얼마큼 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가 있는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갑니다. 문자 함 들어가셔서 파란색으로 된 색상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채널 추가하시면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장 전에 제가 이제 국제 유가 환율, 그리고 뉴욕 증시,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좀 시장 브리핑 자료들을 핵심적인 내용만 압축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장 시작하기 전에 그 시장 브리핑 내용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찾아주는 검색기 조건 검색식을 설정하면 검색기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2,300여 개 회사 일일이 다 찾아서 실적 좋은지 아닌지 체크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이 될수 있는 툴이니까 저평가 성장주 검색기들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매력적인 위치에 있고 실적 좋은 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목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 공부하실 수 있게 노란톡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안내,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꼭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또 채널 다양한 혜택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메디아나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도 또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이제 대중교통 지하철 타실 때 플랫폼 이제 딱 카드 태그하고 들어가기 전에 좌우측에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이제 심장 전기 제세동기라는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특정 건물에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건물에 설치되는 부분들은 무궁무진하겠죠. 그럼 거기에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많을 겁니다. 뭐 시우메디칼도 있고요. 메디아나도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으로 자리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필수 설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제도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기업들은 많이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기업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잘로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시적인 부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 아니면 A-라는 산업군에 진출하는 부분들 때문에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요즘 젊은 MZ세대들도 이 건강관리 굉장히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러면 체성분 분석기, 그렇죠? 그와 관련된 기업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인바디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도 같이 하고 있는 회사가 이 메디아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하이로닉이나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사실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드릴 내용이 됐다고 판단이 돼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좀 드려봤고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통 1분기에 좋은 실적 냈던 기업이 2분기 이제 어닝 시즌 될 때까지 좋은 주가 움직임이 있었어요. 와이스리 시스템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분기 때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이 자산의 증식에 대한 핵심적인 종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종목이야말로 30%, 50%, 60%까지 갈 수 있는 무브먼트를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 2분기 때 좋은 실적 발표한 기업들은 공부 열심히 하셔서 포트에 바로바로 편입하시면서 모아가시면 좋겠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분명하게 많습니다. 저는 아마 방송 시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2개 정도밖에 얘기를 못 드린다는 점, 그러려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가셔야 될 텐데요. 채널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가 있고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움직임 좋은 기업들 그런 공부하실 수 있게 얘기 드리고 있고요. 노란톡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것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안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 검색기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허접한 거 아닙니다. 네, 좋은 거니까요. 충분히 좋게 잘 쓰게 되면 내 계좌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채널 추가하셔서 많은 다양한 혜택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식 헌터 50번째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